서울시 서대문구 대신동 근린상가 만나보겠습니다. 상가의 위치는 경의중앙선 신촌역에서 도보 10분, 2018년 12월 준공됐고요. 전용면적 27.7제곱미터, 6층 건물 내 1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금액은 2억 7천만 원이 형성돼 있습니다. 실제 투자금액은 6천만 원으로 전망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수익형 부동산이 빠지면 섭섭합니다. 상가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일단 전문님 신촌입니다. 임대 수요는 뭐 말을 안 해도 보장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신촌 하면은 떠오르는 대학교가 바로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 연대와 이대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가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상가는 입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연대 동문 30초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런 학생들의 수요, 그리고 바로 이 특히나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원룸과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들이 학생들과 학교 임직원들, 그리고 서울 중심권으로 출퇴근하는 그러한 직장인들이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본다라면 자, 그 유동 인구와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대까지는 약 30초, 이대까지는 약 3분에서 4분이면 도착이 가능한 만큼 자, 특히나 상권지로서의 메리트가 있고 무엇보다도 상권지가 아직까지 크게 발전되지 않은 곳입니다. 자, 일단 처음 들어가서 독점적인 상권이 형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만큼 나만의 사업이나 소호사무실을 운영해보고 싶으셨던 그러한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러한 좀 특색 있는 독점 상권지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건물 바로 앞에에도 바로 여성 안심 귀갓길과 넓은 도로가 펼쳐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권지로서 더는 말할 나위 없이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뭐 개발 호재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2030 플랜에 속해 있으면서 자, 바로 마포권 역과의 접경 지역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포 일대 집값 크게 상승하고 있죠. 자, 이 지역 역시 서대문구 역시 경희궁 자리를 비롯해서 그 주변 일대 집값과 지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신다라면 향후에 비전 더욱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발 호재들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마포 사대권역 개발과 그리고 뭐 부가현 일대 이주 수요까지 노려볼 수 있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본다라면 꾸준하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서대문구 대신동 지역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건물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권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변 시설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게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건물 바로 앞쪽에 여성 안심 귀갓길과 넓은 도로가 펼쳐져 있고요. 이곳에서 약 20초에서 30초만 나가게 된다면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고 자, 그 앞에 바로 스타벅스 커피점이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입지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곳이면서 어디로나 뻗어나가는 대중교통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본다면 상권시설에 있어서도 그 유동인구 확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매매가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매가 2억 7천만 원이 되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 1000만 원에 월 90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잡아본다라면 일단 구입을 하셔서 나만의 사무실로 운영을 하시다가 향후에 보증금이나 아니면 권리금 아니면 향후에 시세 상승까지 노려서 한번 투자해보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대신동에 위치한 근린상가 정보 자세하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기본 정보 화면으로 한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3부 김원준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김원준 전무가 방송 끝나고 직접 만나서 서울 유망 투자처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무료 세미나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드립니다. 주제는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서울 유망 투자처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참여 방법은 02-2077-6355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신논현역 3번 출구 거평타운 2층에서 진행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꼭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끝나도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5번이고요. 저희 쪽으로 전화 접수해 주시면 24시간 언제든지 여러분의 투자 길라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는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김원준 전무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전문인과 인사 나누고요. 저희도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 오후 5시 3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